내 본인은 무당을 못 믿는 거야. 본인이 어째 보면은 모르겠다. 본인 들었는데 아 이제는 좀 믿어라 그래. 믿고는 싶대 본인도. 응? 근데 어찌 둘러보면 본인이 무당을 어찌 보면 그래. 나쁘게 보면 무당을 간 보는 거고 좋게 보면 본인이 몰라 좋은 곳을 찾으려고 뭔가 자꾸 발굴을 하는데 내가 마음을 의지하고 뭔가 좀 기대고 싶고 왜 본인 몸에 신이 있단 말이야. 어디 가면 맨날 구타래. 구타는 거 싫거든. 그죠? 아니에요. 아니? 네. 그 전에 하나 물어볼게. 전에 이렇게 신을 건드려 놓은 적이 없어? 제가요? 응. 이렇게 굿을 두번한적 없어? 구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없어? 네. 뭘 올려주고 뭘 했던 건 없었어? 올려준 건 뭐예요? 신당에다가 뭐를 올려라. 뭐 명달이 올려라 이런 거요? 그런 명달이 거는 말, 없고 응, 뭘, 저희 제가 다니던 응.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시어머니 49제도 하고 이제 계속 다니면서 왕래를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못 믿는 거죠, 사실은. 어디를 가도 자문고려 해서 유명한 데를 가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리고 하도 신받으라고 하니까, 예. 네. 어떤 사람은 당장 신을 받아야 아니, 된다. 테스트를 받아보는 거지, 솔직히. 근데 어떤 사람은 조상만 조금 대우해서 보내면 된다. 어떤 사람은 간지를 모셔라. 아니, 그거 모시는 거는 나중인데, 뭐를 해야 되냐면 본인은 테스트를 받아봐야 돼. 이게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왜냐면 본인이 이게 8년 전서부터 본인 몸을 쳤단 말이야. 몰라, 8년 전서부터 신이 자꾸 몸에 와. 근데 이게 신인지 아닌지 우리도 구분을 못할 수는 있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뭔가 오는 거는 느껴져 본인도. 내 몸이 내몸 아닌 것 같은 느낄 때도 있어. 꿈도 많이 꾸고. 그래서 이게 내 친정에서 온 건지 시댁에서 온 건지 근데 친정 뿌리가 더 세. 시댁보다 친정. 그리고 원래 시댁도 몰라, 시댁에는 누가 이걸 모셨던 분이 있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신이라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내 몸에 더 와. 그러니까 내 몸이 더 이상해지는 거야, 자꾸. 그래서 속에서 꼭막 어쩔 때 얹혀서 막꽉 막혀. 이 머리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눈까지 쏟아진단 맞아요. 말이야. 응? 그리고 양어깨는 맨날 뭐가 앉아갖고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일어나면 내가 일어난 건지 누가 일어난 건지 몰라. 한 번씩 팽 돌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맞아요. 이런 게 내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나를 흔드는 거야. 그 본인 보면 어쩔 때 먹을 거막 실컷 먹어, 막. 맞아요. 밤에 미친 밥 먹어요. 척하고. 자기 전에. 어쩔 때또 과자가 또막 땡기면 막또 이걸 입맛 갖고, 검사도 놓고 먹어요. 질릴 때까지 먹어야 돼. 네. 이게 뭐야. 그리고 술 냄새 막 나. 술 냄새보다는 향냄새가 나요. 어떤 특이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향냄새가 나요. 아니, 술은 내가 못 먹어, 잘. 네. 근데 술이 막 땡길 때가 있어. 근데 제가 자중해요. 그래서 아예 안 먹어요. 먹으면 또라이 될것 같거든. 네, 맞아요. 막 그리고 나도 싸우려고도 모르게, 하고.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 딱 사람 보면. 맞아요. 이게 뭐야? 말문이 터진다는 거거든. 막 시부려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는 몰라 본인 들어오니까 이제는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자 그래.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딱 여섯 분이 왕래를 하고 있어 지금 본인 들어올 때. 저한테요. 그래서 이게 변화되는 거야. 어떤 할매가 오면 머리가 깨지게 아픈 거야 맞아요. 이렇게. 또 아기가 와서 확날 흔들면은 본인을 맨 과자만 먹어. 그리고 이게 저녁에 막 비벼 먹든지 막 먹을 때가 있어. 뭐를. 미친 듯이 막 과자 한 봉지 다 먹고 빵도 막 먹고 그래요. 그건 이제 동자가 실리면 그런 게 먹고 싶어, 막. 그 눈이 어쩔 땐 빠지게 아파. 맞아요. 이거는 젊은 망자야. 이건 본인 친정에서 오는 거야. 이건 잘 걷어줘야 돼. 이게 공황장애처럼.
그래서 호흡왕정이구나. 그래서 이게 나한테 몸에 오는 거예요. 이제 이분 하나하나를 집어내서 풀어내야 돼. 그 제일 원인은 신이야. 근데 이거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게. 그래서 신 어떻게 테스트를. 확인해요? 그래서 테스트를 받는 구타는 것처럼 해서 조상을 밀어놓고 다 밀어놔보고 본인한테 실어봐서 봐야지 본인이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허주에서 근데 다 벗겨놓고 조상을 풀어놓고 본인한테 실어서 본인이 원신이 딱 오면은 신이야. 그럼 내가 가야 돼. 가는 것도 내일 가는 게 아니야. 모레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신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 그래야 그리고 또라이지도 안 하지. 저는 무속인은 못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나도 안 한다고 그랬어. 진짜 나도 안 한다고 안 그랬어요. 한다고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보면 아 나는 저런 일은 도저히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도 그래. 이게 딱 받아들이면 본인은 밀고 가는 성격이 있어. 아니다 하면 탁 내려놓는데. 저는 아니다 아니면 딱두번 다시 안 봐요. 근데 내 신은 내가 나한테 기댈 수 있게 만들어줘, 본인. 믿을 수 있게.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면 내 자손한테 가는 거야. 제가 최근에 들어서 꿈을 이렇게 많이 꾸고 실제로도 이렇게 귀신이 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신랑한테. 아, 나 여기 이렇게 써 있는 이런 거 봤어. 근데 무섭지는 않은데, 근데 그거를 나 아닌 다른 우리 집 애들이 본다던가 이럴까 봐더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고 마음을 먹은 게 누가 구타라 그러면 콧방귀도 안 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보다. 이제 내가 나서서 둘째가 몇 살이야, 지금? 둘째 15살이에요. 얘한테 가는 거예요? 얘가 얘가 지금 예민하니까. 다리가 갑자기 다쳐가지고 지금 그러고 이게. 있는데 아 갑자기 엄마 나안 묶었어 막 그러고 엄마 같이 자자 이러고 원래 그런 애가 큰애는 아닌데 없어. 큰애는 쟤는 딱 되게 냉정할 때 무지냉정하거든. 걔는 이제 다 커서 걱정은 안 되고 몰라, 조그만 애가 둘째 간에는 예민해서 얘한테는 가. 그래서 내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래야 될것 같아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보면 또다 말이 틀린 거예요. 당장도는 정월달을 넘기면 안 된다. 터지게 생겼다. 아니, 터진 건 터졌지. 말문은 벌써 터졌지. 아니 신이 꽉 차서 이제 터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예요. 신이 꽉찬 거는 확인해 봐야 돼. 이거는 무턱대고 내리꽂으면 안 돼. 맞아요. 이거는 그러면 자기가 인생을 망치는 거야. 식구들까지. 그래서 돈이 들어도 절차를 밟는 게 나아. 근데 또 이렇게 잘못 건드려놨다가 아니지? 건드려, 잘 건들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나의 믿음도 중요한 거야. 본인이 또 여기 왔을 때, 달라. 이거 본인이 딱 들어오면 또 달라, 우리가. 그래서 이건 영으로 보는 거야, 선생님이 저볼 때는 제가 어떻게 할것 같아요? 영으로. 본인은 내가 있잖아. 내가 믿음만 들면 내가 있잖아. 본인은 고야. 이제 그래서 뒤로 머물 시간이 없는 거야. 머물지 말라는 거지, 이제. 믿고 따라와 보라는 거지. 살려줘요. 그리고요, 제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요. 장사는 그냥 되는데. 본인은 근데 터에서 혼자 말부정하지 마. 어째 보면 손님을 본인이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 맞아요. 이러면 되잖아. 손님도 그걸 못 느낄까요? 느끼겠죠. 그 내가 터에서도 그러는데 본인이 하기 아니, 싫다. 내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근데 아니, 그 손님이 조금 터는 기분 나쁘게 하면은,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데. 아, 딴 데로 가시라고. 그럼 본인도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으면. 기분 나쁘겠죠. 당연하지. 응. 근데 본인이 하잖아. 그거 어쩔 때 전화도 받아도 상냥하지가 않아. 저는 원래 전화 안 받아요. 그냥 끊어버려요. 가게에 전화 올리잖아요. 그냥 끊어버려 안 받아요. 그니까. 네. 아,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니거든요. 특히 봐봐. 작년부터 이게 더 심해졌어. 맞아요.
네, 더 심해지고 8년 전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그 정도 된것 같거든요. 8년? 2000더 됐나 보다. 2014년. 뭔데? 2014년에 몰라. 돌아가셨습니다. 본인 시어머니 닦거든.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시부터 나한테 더 온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모셨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잘못했어. 지난 뒤. 돌아가시기 몇년 전에 치우셨어요, 진단을. 그래서 몰라. 마지막에 잘못했대. 49제도 잘 들여줬는데. 그 신을 잘 하얀 상향을 잘 시켜줬어야지. 뜨지 않게, 적하지 않게. 그 우리 시어머니 신엄마가 가져가신 거거든요, 이틀 두드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몰라. 마지막을 조금 잘못했대. 응? 그럼 만약에 테스트를 받는다고 해서 응. 예를 들어 괜찮다, 넌 신내림에서 무속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 가정을 잘 이렇게 평안하게 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본인 입에서. 내 입이요? 우리가, 우리 입에서 털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실어서 본인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한 거야. 그건 언제 해요? 그거는 내가잖아. 이런 거는 얼렁 해치우는 게 본인한테도 좋은 거야.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음력 2월 달, 1, 2월 달이 제일 좋아. 정월 2월은 신이 발동할 때, 요 발동할 때, 그때 솟구친단 말이야. 그때 잡아야지, 다. 그리고 이제 음력 3월이 되면 좀 죽어, 잠깐. 그냥 꽂힐 때, 그래서 신 있는 사람들은 정이월 달에 꽂힐 때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고. 요번에는 한번 풀었네요. 그래서 원신이 어디서 오는지, 왜 나한테 오는지 그걸 잘 잡아놓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잖아. 응? 그분들이 불사단지를 모셔서 네가 빌어라면 본인 불사단지만 묻고 비는 거고, 신을 받아라면 본인 신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누가 피할 수 없어. 그럼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대로 그냥 살면, 내 자식인지 힘들어지는 거. 내 둘째한테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 네. 이게 무서워서 내가 잡는 것뿐이야. 본인만 흔든다면 굳이 뭐하러 해. 맞아요. 저희 애기한테 그럴까 봐.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도 돌아가실 때 나한테 그랬어. 미안하다고. 우리 엄마는 다 보고 듣고 해도 우리 엄마 절대 죽을 때까지도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어. 죽어서 우리 집 무당이는 것도 그때 알았고. 엄마는 입꾹 다물고 있었어. 그러면 하는 일도 안안 돼요. 되고, 제 가게를 내놓을까 하는데, 내잖아.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자리는 괜찮아, 그 자리. 네. 몰릴 땐 손님 쭉쭉 잘 몰려. 네. 내가 쫓아내는 거지. 본의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요. 응? 남들이 보면은 정신 나갔다 그러는 거야, 그게. 근데 내 의지가 아니야, 그게. 저도 모르게 그래요. 응. 그냥 쟤 보면 짜증나는 거야. 오! 나한테 나쁜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들어오는데. 응. 그 다음에 부정이 꼈을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보면 짜증나거든. 그럼 저랑 신랑하고랑, 저희 신랑도 식기가 세다는데. 내 신은 남편은 뭐냐면 남편도 많아. 남편은 본인 여신이 많아, 남편한테. 저는 남신이에요, 그럼? 할아버지? 할아버지 장군님. 장군님? 헐. 남편이 어째 보면 다 꼼꼼해 그렇다고요? 보니보다. 남편 눈 도는 거 봐봐 한 번씩. 눈 돌아요. 눈 돌면 사람이 아니에요. 본인도 눈 돌면 사람이 아니야. 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둘이 붙이면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잘안 붙어요. 응? 근데 서로가 잘 봐. 그냥 방치해 두는 거랑 똑같아, 지금. 맞아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저희 결혼한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근데 본인 애들은 그냥 어째 보면 남 같아. 각자 벌어서 각자 쓰고, 터치 안 하고 터치 안 하고. 생활비만 따박따박 주고 네. 갖다 주잖아 생활비. 통장을 들어오니까요. 근데 본인도 그걸 타치하기 시작하면 내가 복잡하니까 본인이 안 하는 거야. 맞아요. 네. 서로 머리 아픈 일할거 없다. 편하게 살자. 근데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뭐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런 거 싸우고 하지 이런 걸 마. 안 하려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나이 먹을수록. 그리고 본인은 3, 4월 달에 망신살 하나 있어. 그게 뭘까요? 인간 때문에. 인간? 조심해. 네. 그런 거 보면 헛똑똑이야. 맞아요. 보기보다 되게 마음도 약하고. 남자 복 없어. 네. 뭐, 부모 덕도 없는데 남자 복 있겠어요? 자식 복은 좀 있겠어요? 나중에 둘째가 잘하면 본인한테 많이 도움 돼. 둘째가요? 큰애는요? 큰애는 자기 먹고 살기 바쁠 거야. 난 쟤를 공을 진짜 많이 들여, 돈 많이 들여서 키웠는데. 키웠는데 쟤는 자기 게더 중요해. 시장님 새끼. 나올라나 봐. 그래서 또할 수도 있어. 엄마한테 내 욕했다고. 근데 이 마음을 잘 다스리면 길이 정확하게 나와.